오늘의 수익 목표입니다. 오늘은 비상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강사님, 그러면 오늘 어떤 부분을 배우나요? 오늘은 소형 무인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고! 여러분 앞에 드론들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작죠? 하지만 다 프로펠러와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할 때는 좀 더 작은 드론으로 이용해서 입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구본수 학생 요즘에 드론 많이 연습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작은 드론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한번 날려보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작은데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이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이거를 띄우고. 이거를 제가 아직 많이 어렵긴 한데 앞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오른쪽. 네, 선생님한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여기서 이제 착륙도.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본수 학생, 이렇게 작지만은 여기도 프로펠러가 4개가 다 달려있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비행은 자제하고 넓은 공간에서 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그래서 소형 무인기를 운영할 때 이륙하거나 비행 중에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거나 혹은 착륙을 할 때 이럴 때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번 학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무인기를 운영하기 전에 좀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첫째로는 비행기를 사셨을 때 바로 막 이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장비는 상용 제품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앱으로 간단하게 받아서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비행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는 바람이 너무 세거나 특히 이제 10m/s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거나 혹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스모그가 많이 꼈을 때는 비행을 안 하시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 옆이나 강철로 된 구조물에서 비행하는 것도 GPS에 교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전선이나 송전탑 주위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형 무인기에는 지자기 센서나 여러 가지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으면 비정상적인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배웠죠? 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아무 데서나 비행을 하면 안 되는데요. 비행 금지 구역도 있고 비행 제한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은 휴전선 인근이나 이런 데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비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비행 제한 구역도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너무 높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NCS 나와 있는 규정으로는 150m 미만으로 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이나 이렇게 운동회를 하거나 이럴 때에 사람이 너무 많은 지역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인명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비행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인기를 직선 비행으로 가고 싶은데 직선 비행이 안 될 때가 있던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소형 무인기 안에는 비행제어 컴퓨터가 다 탑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금의 조종 실력 플러스 비행체가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비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안에는 지자기 센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자기장을 재는 센서가 있습니다. 네. 이 센서가 조금 달라졌을 경우에는 비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지구도 큰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장소가 바뀔 때마다 자기장의 역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승희 학생이 여기서 비행했다가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다시 또 다른 비행을 할 때는 이 지자기 센서를 보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정해주는 것은 소형 무인기에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면은 본승희 학생이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 비행을 할 때 직선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 그럼 그렇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매뉴얼을 잘 숙지하는 것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드론을 띄우기 전에 사전에 방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더 정리된 것을 찾아보면은 미 연방 항공청에서 나온 소형 무인기 컨디션 차트를 보고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에 나오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결함이 있는지 차차로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뭔가 드론에 붙어 있는 부착물이 떨어진 것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을 쓰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새는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종면에 입력을 넣었는데 소형 무인기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봤을 때 배터리가 좀 부풀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실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오늘 많은 드론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를 밖에 나가서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선 좁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현장 전문가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운영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행기를 바로 날리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연습한 후 비행합니다. 둘째, 강풍이나 스모그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비행하지 않습니다. 셋째, 고층 또는 강철 구조물에서는 비행하지 않습니다. 넷째, 고압 전선이나 송전탑 주위에서는 비행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비행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비행을 합니다. 일곱째, 비행을 너무 높게 하지 않습니다. 150m 미만으로 비행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람이 많은 지역은 추락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을 차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보이는 다양한 무인기들을 가지고 비행 연습을 해보는 떴다떴다 시간입니다. 안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밖에서 보니까 막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거 빨리 지금 뛰어볼 수 있나요? 아, 저도 뛰울 수가 있죠. 저 실력을 알죠? 네. 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현장 전문가분을 모시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앞에 있는 다양한 소형 무인기들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소형 무인기들이 있는데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고정익 기반의 이제 소형 무인기들이 있고요. 뭐 델타익형이라든가 후리형 견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익 무인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흔히들 보시는 이제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멀티콥터 기반 회전익 무인기체들이 있고요. 전면에는 이 방제용으로 특화된 이제 방제 산업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마찬가지로 산업용 측량이나 점검용으로 사용하는 회전익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행체들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야외에서 비행하시는 경우에 기상 상황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아직 뭐 비나 이런 건 없지만 바람이 좀 때에 따라서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풍속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기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m/s가 넘어가게 되면 비행을 자제하는 걸 권고하긴 하는데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뭐 시중에서 간단하게 이런 풍속계들을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간단한 풍속계로 바람을 측정을 해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최고 풍속이 3.5m/s가 나오는데요. 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행을 하기에는 그닥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비행을 시도를 해보고 비행 중에 풍속이 더 세진다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은 비상 착륙이라든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것부터 한번 비행
기술을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는가요? 가장 많이 촬영용으로 사용하시는 이 멀티콥터 기반의 이 드론을 가지고 한번 비행 테스트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한번 비행을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비행 시작 전 드론과 조종기를 출발 지점에 준비하고 안전을 위해 보안경과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강사님, 그럼 대표님은 지금 뭘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 대표님이 지금 기체의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이륙 전에 기체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배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GPS가 잡혀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PS 상태가 잡혔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예. 이륙! 지금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좀 세죠, 본성학생? 네, 너무 흔들리는데. 이럴 때는 이륙 중단을 외칩니다. 아, 대표님 이륙 중단 외치시네요. 예, 이륙 중단 외치고 지금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많을 셀 때는 위험하게 이륙을 하지 말고 이륙 중단을 외치고 안전하게 앉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륙! 예, 지금 대표님이 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할 때 앞에 사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곳을 항상 점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막 부딪히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우선, 우선해! 우선해를 외치네요. 맞습니다. 이게 두 대가 정면으로 올 때는 서로가 약속을 하고 우측 선해를, 우선해를 해야 됩니다. 좌선회를 하면 서로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드론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비행을 해봤을 때 상태가 좀 어떻던가요? 네, 바람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요. 비행을 하기에 뭐 그닥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뭐 비행하기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두 가지 정도 더 한번 시연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 바로 전면에 있는 델타익형 고정익 드론하고요. 그 전면에 있는 방제용 멀티콥터를 한번 비행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진행해 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저걸 이제 띄우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발사대에서 이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제 이륙을 하네요. 하나, 둘, 셋. 토러스, 출현승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바람이 불어올 때 정면으로 이륙을 했을 경우에 잘 되는데 지금 바람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이륙했을 때는 이륙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어려우면서 조정면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빨간 드론은 이제 농약을 치기 위해 만든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방제 드론이라고 해서 네. 넓은 영역을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농약을 뿌릴 때 드론을 이용하면은 많은 영역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약을 직접적으로 몸에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네요. 네. 아, 그러면 저 드론으로 또 다른 활용 범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상당히 다양합니다. 드론이라는 플랫폼 밑에 여러 가지 임무 장비를 닮으로써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택배 박스를 달고 택배 배달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카메라를 달고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건물의 균열 이런 것들도 드론을 이용해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와, 활용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구보승 학생처럼 젊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드론에다가 여러 가지 임무 장비를 장착하면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무인 택시를 타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은데요.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고정익 무인기가 추락을 했는데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정비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측 에어러론 타면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거는 정비를 하면서 이제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직접 보셨다시피 비행 사전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봉수 학생, 대표님이 조금 전에 멋진 비행을 했는데요. 네. 좀 마음이 어땠어요? 막 신기하고 막 저도 빨리 이거 한번
날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엄청 가득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다양한 기체 중에서 어떤 걸 한번 비행해보고 싶어요? 아, 저는 이게 제일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이 기체를 가지고 한번 우리 화이팅하고 한번 비행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소형 무인기 비행 전 점검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체 상태를 점검합니다. 둘째, 배터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셋째, GPS 상태를 점검합니다. 날씨 좋고 바람을 확인하고 1.3mps 좋아. 지형지물을 확인하고 바람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요. 첫 시작부터 헬멧을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좀 위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봉사생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체에 대한 점검을 확인해 보지 않고 바로 이륙에 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점검 차트를 통해서 기체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동에서 고도제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급격하게 급기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체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고도를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어디 갔지? 고도를 상승할 때 무리하게 올리게 되면은 기체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데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를 상승할 때는 지형마다 제한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선 학생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높게 많이 올리면은 법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본선 학생이 착륙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고도 착륙에서 시스템을 정지하는 것까지 안정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구본선 학생이 오늘 실습을 해보았을 때 전체적인 지형을 확인하고 또 이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도 측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음에 구본선 학생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올림에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이렇게 올리는 것은 기체에 무리가 가고 비정상적인 비상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를 올릴 때는 좀 더 천천히 고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륙하는 부분은 아주 부드럽게 잘 착륙하고 기체를 분리하는 부분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성 학생, 오늘 비행 실습을 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마치 제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잘 비행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빠진 거? 잘 모르겠는데. 안전모. 맞다, 안전모. 그렇죠. 비행할 때 너무나 기분도 좋고 하지만은 구본선 학생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행 조정을 할 때 고도를 너무 빠르게 올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네. 예, 그래서 고도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은 기체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고도를 올릴 때는 좀 더 천천히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많은 것도 알아가고 드론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나 재밌었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형 무인기의 비행 시 점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안경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둘째, 지형 및 풍속을 확인합니다. 셋째, 점검 차트를 통해 기체 상태를 점검한 후 이륙합니다. 넷째, 고도를 무리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부드럽게 착륙 후 기체를 분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드론을 부탁해라는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론에 대해서 비상상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실시간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다가 시간 계산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정이기든 회전이기든 이렇게 착륙을 시도할 때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력이 꺼질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착륙할 때 활공비라는 용어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중요한데요. 활공비라는 것은 양력과 항력에 비로소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정익 비행기 같은 경우에 높은 고도에서 동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빠르게 어디에 착륙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너무 먼 곳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까지 비행기가 무동력으로 갈 수 없다면은 그쪽에 착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빨리 조종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에 활공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정익 비행기가 활공비가 만약에 10이라면은 거기서 고도가 80m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면은 80m 곱하기 10 활공비 10을 해서 800m까지 고정익 소형 무인 항공기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경 안에서 착륙할 위치를 찾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처해주면 좋겠습니다. 대박이라는 헐헐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여튼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운용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소형 무인 항공기에서 밑에 영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NCS에서는 광학 카메라 그리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장비 그리고 분무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비행체의 형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쪽에 기체를 보면은 발사대에서 이륙을 하게 되고 날개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고정익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를 날아가서 정찰하거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여러분들 흔히 드론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으로는 회전익 무인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카메라가 초소형 핸드폰 카메라에서부터 4K까지 지원되는 고성능의 카메라 등이 장착되어 있고요. 앞에서 보는 장비는 촬영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핵심은 임무 장비에서 핵심은 이 짐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드론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게 흔들리게 되겠죠. 흔들리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짐벌 장치가 이러한 부분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세를 유지해주면서 정확한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되어서 영상 되게 고화질의 영상을 7km 이상의 거리, 먼 거리까지도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아, 예. 리얼 드림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무동력 활공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활공비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본인의 가지고 있는 소형 무인기가 얼마나 활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비행할 수 있는지 동력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비행기의 파손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에 착륙을 시키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댓글들이 올라오네요. 드론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드론 재밌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자격증 따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네요. 다음 질문으로 더 드론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사람이 타는 드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미래에는 대중화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강사도 이러한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강사의 스승이 있습니다. 한번 전화해서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전문가분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인맥이 좀 돼서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빨리 좀 걸어야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교수님. 김태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향후에는 대중화가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처럼 대중화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은 아직 그 배터리로 하는 게 위주고요.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탈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비행을 원한다면 엔진형으로 해서 또 먼 거리에 또 두 명 이상 많이 태울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완전 다 자동해서 조종할 줄 몰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교수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유인 드론이 많이 개발되고 사람이 탈 수 있는 택시도 많이 개발되어서 개발의 시작 단계이지만요. 여기에 안전한 시스템의 안전 상태가 더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더 개발된다면은 현재 자동차처럼 대중화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 재미난 질문들 더 올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재밌어요. 예, 답변. 그리고 아, 꿀정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여러분들의 많은 인기를 얻고 싶고요. 아, 예,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이 드론을 부탁해라는 지금 코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미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공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활공비는 양력과 학력의 비로 각각 위로 올려주는 힘과 속도를 늦추는 힘입니다. 활공비는 소형 무인기의 기체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현재 고도와 활공비를 곱해 나온 값으로 소형 무인기가 동력 없이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